지금 올해부터 IBJF에서 오버옥이랑 휴룩이 돼요. 브라운 블랙이 돼요. 이걸 할 수 있는 거를 자, 일단 K가드를 잡아놓고 상대방 휴룩을 걸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손목 컨트롤 하셔도 되고 한 손을 놓고 뒤통수를 향해서 허벅지를 당겨서 앞으로 기울이시면 엉덩이가 뜨잖아요. 이렇게 허벅지 당겨놓고 유지를 해야 돼요. 그냥 허벅지 당기 다시 하면 다시 엉덩이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당긴 다음에 엉덩이 떨어진 거를 유지를 시켜야 돼요. 이렇게 시켰으면 뒤통수 잡은 거 그대로 두고 손목 잡고 있던 손을 놓고 상대 허벅지 안쪽으로 집어넣어요. 이렇게. 그래서 손등을 걸어요. 걸고 오른손으로 뒤통수 잡고 있던 팔 풀어서 발 짚고 엉덩이 빼면서 무릎을 안으로 넣어야 돼요. 안으로 무릎을 넣으면 돼요. 이 발등을 훅을 건다 생각하시면 돼요. 옆구리에다. 자, 오른손 놓고 연결해서 이걸 당겨요. 당기고 오른쪽 무릎이 복부 안으로 들어가면서 복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들어가고 겨드랑이를 바깥쪽 무릎으로 겨드랑이를 당기면서 이렇게 밀어서 띄워요. 밀어서 띄워요. 띄우고 나서 이 오른발이 이 뒷부로 들어가요. 뒷부로 들어가서 내가 걸어주면 돼요. 걸어주고 상대방이 발목 걸자마자 이 발목을 오른쪽 옆구리에 돌려요. 그래서 이 엄지발가락 라인이 겨드랑이 끼게 발바닥이 옆구리에 끼게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면 대부분 이쪽으로 돌 거예요. 바로 이거 회전을 들어간 거예요. 회전. 그래서 이것만 당겨주면 나도 당겨주면 헥 바로 이 힘이 다 들어가요. 또는 안 들어가도 걸고 이 상태에서 헥 엉덩이만 살짝 내려주면 바로 힘으로 걸 수 있어요. 반복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앞으로 기울이고 이렇게 딱 홀딩 시키고 손 놓고 허벅지 안쪽에 손등을 갖다 대요. 그냥 발을 짚고 엉덩이 빼서 무릎을 땅 쪽에 갖다 대고 발등을 훅 건다 생각하십니다. 자, 오른손으로 싸잡고 오른쪽 무릎이 복부 안으로 들어가면서 상대가 겨드랑이를 무릎 밀면서 손으로 잡아 당겨요. 다리 당기면서 무릎으로 밀어야지 이렇게 몸이 떠요. 그러면 이 다리가 가랭이 안으로 들어가서 멀리 있는 쪽 다리에다가 발꿈 훅을 걸어서 주면 돼요. 그리고 이 다리 뒤꿈치를 나한테 당겨서 겨드랑이 사이에 발바닥 엉지발가락 라인 발등이 딱 끼게 이렇게 끼게 하시면 돼요. 끼게 하고 이거 여기 이거 이런 식으로 감싸면 돼요. 그리고 회전하면 헥! 양쪽만 살짝만 당기면 바로 돌아가고 엉덩이만 이쪽으로 빼주면 헥! 바로 또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실 때 세게 돌리면 안 돼요. 무릎이 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세게 돌리지 말고 천천히 하는 걸로. 쩍! 끼워서 K가드를 끼워서 이제 백으로 갈 거예요. 똑같이 기울이고 여기 와요. 이렇게 무릎이 여기서 이렇게 빠져야 돼요. 이렇게 당기고 무릎 들어가자마자 이 발로 여기 겨드랑이 밀고 손을 당기면 이 다리가 떠요. 무릎이 떠요. 이렇게 떠요. 자, 뒤꿈치 잡고 이 뒤꿈치 쪽 발목 쪽 띄우면서 오른쪽 무릎이 왼쪽 무릎 밑으로 들어가요. 같이 들어가 똑같이 이렇게 다리 들어가요. 이 다리가 이 다리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게다가 왼손이 멀리 게다가 밀어내면서 끝까지 일어나면서 무릎을 쩍고요. 쩍볼 하고 골반 캐치, 골반 캐치. 그다음 이 엉덩이가 이 엉덩이 내 배꼽으로 떨어지게. 그다음 이 다리는 무릎을 세워주면 돼요. 떨어지게 하고 이 무릎을 세워. 그래서 잡아요. 잡을 때 다리가 여기를 걸어서 걸려요. 이렇게 걸리면 발 빼봐요. 자, 안 빠져. 그냥 이러고 있으면 도망갈 거예요. 이렇게. 선에서 그래서 발등을 모금 안쪽에다 이렇게 걸어줘야 돼요. 걸고 안전벨트 그립 잡으면 그때 한쪽으로 기울이면서 돼요. 기울이면서 먼저 딸리는 쪽 먼저 집어넣고 이쪽 다리 집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당겼죠? 손 넣어놓고 엉덩이 빼면서 무릎을 집어넣고 잠그고 그 다음 무릎 집어넣으면서 무릎이 겨드랑이에 멀리 보내고 손은 나한테 당겨서 무릎이 땅에 떨어지게 이렇게 체중이 이쪽에 다 쏠리게
그 다음 이 다리 가벼우니까 여기서 떠 있으니까 근간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띄우고 무릎을 왼무릎이나 나란히 멀리 보내면서 왼손 캐치 양쪽 다리 쪼꼴 그렇게 되면 이쪽 무릎 다 꿇어있고 이 다리 세워지고 이렇게 골반 캐치하고 이 엉덩이 세워진 쪽 엉덩이가 아래 배꼽으로 떨어지게 그리고 이 무릎으로 이 다리 밀어주면 돼요 당기고 밀어주고 양쪽 다리 쭉 벌리고 앉은 배쪽이 빨리 이쪽 다리부터 빼서 훅 넣고 이쪽 다리 훅 넣고 자 이렇게 잡아놓고 손 안으로 엉덩이 빼서 무릎 집어넣고 연결 무릎이 골반 안으로 그리고 겨드랑이를 머리 보내면서 손으로 무릎을 잡아 당겨요 띄워 발목 열어주고 당구고 당긴 다음 무릎으로 띄우면서 밀어요 띄우고 그리고 양쪽 다리 쭉 벌려요 이렇게 안쪽을 잡아주고 깔리는 쪽부터 훅 다음 이쪽 다리 훅 다리 꼬지 마시고 꼬려면은 바디 타임 바디 타임도 이거보다는 이게 좋아요 이게 더 좋아 안쪽으로 이게 더 세요 이거 하면 발목 걸어서 내 발목이 다쳤습니다 안쪽으로 바디 타임을 잡으시는 것도 좋아요 자 이분이 일어났을 때도 K가 늘 세우거든요 자 앉아있는 상태 일어났을 때 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일어나보세요 일어나면 손을 이렇게 손목을 잡아요 이렇게 나한테 엄지손가락 나를 향하게 해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잡고 이제 바깥으로 손 놔요 자 안쪽으로 똑같이 넣고 엉덩이 다리 풀고 엉덩이 떨어뜨리면서 왼쪽 무릎을 똑같이 하시면 돼요 발등만 골반에 걸시면 이렇게 걸면 돼요 무릎이 안으로 들어오게 다리 안쪽에 들어왔으면 자 이거를 그대로 발목 캐치하고 자 오른발을 눌러 이렇게 멀리 이렇게 보내 보냈다가 이게 스윙을 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스윙 주면서 힙을 들어요 이 상태에서 힙 들면서 이 손을 짚어올 거예요 당겨놨다가 손 짚고 이마 대면서 왼쪽 어깨 대고 뒤로 밀어요 이렇게 밀어요 그러면 이게 잡혀있는 쪽 엉덩이가 떨어져요 다리가 펴지면서 떨어졌으면 이제 손을 짚고 엉덩이로 가슴을 밀어줘요 다리 근원을 올리면서 엉덩이로 가슴 밀어주면 돼요 그 다음 이 손으로 짚고 있던 손을 놓고 여기 받치고 이 손은 반대쪽 옆구리로 가요 이렇게 옆구리 가서 팔꿈치가 겨드랑이 딱 끼게 하고 엉덩이 슬라이드 다리는 V자로 돌리고 슬라이드 이렇게 떨어뜨리면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렇게 마주 보려고 엉덩이 빼고 발 짚고 엉덩이 빼기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손으로 이 다리를 저쪽으로 보내면 엉덩이 빼기가 잘 안 돼요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 따라가면서 무릎을 여기다 갖다 대요 골반을 갖다 대면 훅이 딱 걸려요 그래서 마주 볼 때 이것 때문에 다 불편해진 거예요 편하게 최대한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밀착을 시켜서 그 다음 다리 좀 들어가서 하시면 돼요 자, 상대방이 일어나요. 그러면 손목을 캐치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당겨요. 이렇게 당겨 이렇게 이렇게 잡으시면 잘 풀려요. 의외로 이게 잘 풀려요. 근데 이렇게 잡으시면 잘 안 풀려요. 이게 이 상태에서 손 놓고 발목에 캐치해서 잡아요. 그다음 다리 풀어주면서 엉덩이 떨어뜨리고 발등이 걸릴 때까지 이렇게 발등 걸릴 때까지 골반 걸릴 때까지 다 잡아주면 돼요. 잡아주고 오른손 오른발이 내렸다가 스윙 주고 인버티드로 하지 말고 이마 대고 불러요 어깨 굽고 이마를 된다 하면 이마 대고 앞으로 굽으면 돼요 인버티드 하지 말고 그다음 손 딛고 일어나서 발목에서 오금으로 하고 엉덩이로 계속 밀어요 밀어내고 손등 걸고 반대쪽 옆구리 걸고 그다음 다리 V자를 벌리면서 슬라이드 해주고 나 멀리 보내주고 내가 무릎 꿇고 사이드 컨트롤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일어나면 여기 나한테 토끼 캐치 캐치 하시고 손 놓고 걸고 그 다음 발등이 걸릴 때까지 그 다음 오른발을 스윙 주면서 이 다리를 허벅지를 민다고 생각하는데 아랫배로 무릎 위에 허벅지를 밀어야 돼요
나의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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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